마침내 찾아낸 해법. 포항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무려 1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대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친절한 그녀가 달라진 포항 시내버스를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주시는 관내외 부상뿐 아니라 자전거 사고 벌금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된다며. 안녕하세요. 포항 MBC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쉽고 친절한 설명 본능을 장착한 그녀의 활약. 기대해볼까요? 포항 시내버스 전면 개편.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7월 25일 전면 개편하게 되는데요. 출퇴근길과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과연 지금의 시내버스보다 더 좋아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원망해본 경험 있을 텐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하루 서너 번 다니는 버스 때문에 불편이 컸습니다. 이렇듯 가장 큰 민원이었던 긴 배차 간격, 이번엔 좀 바뀌나요? 현재 버스가 저희들 109개 노선에 20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19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63대로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배차 간격이 그동안 25분에서 30분 정도 배차가 되는 거를 이번에 10분에서 15분대로 획기적으로 당겼습니다. 버스는 더 많아지고 배차 간격은 더 짧아지고 노선은 안 가는 곳 없이 더 촘촘해졌다는데요. 이전 노선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리 포항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팔자 형태의 지형이라서 그 팔자의 중간 지점이 죽도시장쯤 됩니다. 그래서 죽도시장을 지날 때 되면 너무 혼잡해서 분산시키고자 도심 환승센터를 육거리의 옛 문화원터에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죽도어시장으로 순환을 하는 도심순환이 하나 생기고요. 또 남구지역, 남구순환은 연일과 오천을 잇는 동서로 연결하는 그 순환버스가 하나 생기면서 북구 쪽에는 양덕과 흥해를 왔다 갔다 하는 순환버스가 생기게 됩니다. 포항의 지형은 남북으로 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남북을 오가는 버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순환 노선이 도입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도 수월해졌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전면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전기버스 도입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버스, 과연 기존의 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은 경북 도내 최초로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개편으로 늘어난 63대 모두가 전기버스라고 하니 그야말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거죠. 그나저나 깐깐한 수빈 씨, 승차 소감은 어떤가요? 정말 출발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조용한 것 같은데요. 와, 기존 버스보다 확실히 좀 이 내부도 깨끗하고 쾌적하고 매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조용하다는 거,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갖고 있던 편견은 이제 그만 잊어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 전기버스가 시내버스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고 하네요. 와,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거 맞죠? 확실히 소음이 적고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포항시의 전기버스 도입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던데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경상북도 도내에서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그 서비스하는 곳은 포항이 최초고요. 중형 전기버스는 전국에서 시내버스로 서비스하는 건 최초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63대를 증차를 전기버스로 한 것도 전국 최초가 됩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매연. 전기버스는 그 어떤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포항시에서는 앞으로 매년 20대씩 전기버스를 교체를 해서 10년 후에는 전량 전기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선도하는 포항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전면 개편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포항 시내버스. 그 새로운 출발에 시민들의 바람도 잘 담기길 기대합니다. 이번 7월 25일 그 개편을 통해서 63대의 그 버스가 정차가 됨으로써 우선적으로 그동안 포항 시민들이 배차 간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3, 40분 흔히 기다리기를 반복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으로서 좁혀짐으로써 대중교통이 이제는 진정한 포항 시민의 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 끝에 포항 시내버스가 전면 개편을 하게 됐지만요. 막상 운행에 들어가면 노력해야 할 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완벽하게 기대하기보다 개선을 멈추지 않은 포항 시내버스가 되길 희망합니다.